경량화 랩. 경량화 랩. 어우 어렵다. 랩탑. 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 홈 그리고 홈 IoT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말로 막 커튼 열고 다 봤을 거 아니야. 못 봤어? 못 봤어? 막 조명도 켜고 집 밖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로봇으로 막 돌아다니고 못 봤어? 신동댕도 못 봤어? 요새 정말 방송 스케줄 아니면 외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자꾸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 건지 기계랑 대화하는 건지 얘가 대답했다가 얘가 대답했다가 아우 정말 하이빅스비 외치면 어우 큰일 나 큰일 나 또 뭐 울릴 수 있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 곳곳에 필요한 거 찾아보고 일할 때 쓰는 갤럭시북 프로 집에서 북적북적 거리니까 더 자주 쓰게 되는 제트봇 AI 이것도 요새 잘 쓰는 조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랩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에코 시스템 소개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프리미엄, 경량화, 랩탑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해 뭐해 이것도 이제 진짜 옛날 노래다. 갤럭시북 프로 빠밤빵 짠. 오, 진짜 얇아. 진짜 가벼워.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11.7mm 슬림한 두께 무게는 1.05kg 그냥 1kg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밀리터리 스탠다드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내구성 테스트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많이 인증을 받는데 갤럭시북 프로도 그 테스트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아주 든든합니다. 요즘에 이 국방 테스트 이걸 자꾸 받아서 그런지 자꾸 국방색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루미늄 상판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좋고요. 내부에는 지문인식 버튼 딴 큼직한 터치패드 딴 그리고 소음이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은 키보드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나 지금 누르고 있어. 이렇게 누르면 나 당연히 이렇게 누르면 뭐 난다고 또 뭐라 할 거잖아. 자 아무튼간 항상 휴대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경량 랩탑 교과서 같은 제품 사실 뭐 기능이 좋고 뭐고 좋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들었을 때 폼 나잖아. 어 어디가? 어? 수업하러 가. 자 무엇보다 경량화 랩탑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인텔 이버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요새는 그냥 인텔 이버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여기 붙어있는 스티커만 보시면 이 안에 와이파이 6 포함 썬더볼트 4 포함 결국엔 뭐 넷플릭스 많이 볼 거잖아요. 저는 좀 심한 편이긴 한데 TV 보면서도 랩탑에 다른 거 틀어두고 꼭 이상하게 넷플릭스 틀고 여기다 유튜브 보고 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스펙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경량화 랩탑들이 이 부분에 좀 소홀하기 쉬운데 바로 DCI-P3 기준 컬러볼 120%의 아몰레 아무도 몰래 몰래 아몰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보는 재미를 주고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몰입감이 있는 사운드 그리고 또 이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싱크 제어하는 거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북 프로도 이제 스마트 싱크 앱이 탑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연결된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제품은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앱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능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스마트 홈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옆에 있는 제트봇 AI가 나옵니다. 두둥두둥두둥 두둥두둥두둥 두루루 두두두 터미네이터 노래도 몰라? I'm Arnold Schwarzenegger. 유치원 간 사나이 몰라? 자 다음으로 제트봇 AI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로봇 청소기? 이거 요새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밖에서 못 놀아서 집에서만 놀고 이런 사람들 완전 공감.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지가 있어. 이렇게 있다가 좀 쓱 했는데 더러워. 깜짝 놀래 진짜. 그래서 요새 로봇 청소기 진짜 아주 일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임금 올려줘요. 원래 로봇 청소기 저기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외출하면 그때서야 혼자 나와서 집 청소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이건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거의 현관 앞에다 놔두는 것 같아요. 뭐 예쁜 거 말고도 기본을 아주 잘하는 게 3D 뎁스 카메라라고 이제 우리가 폰으로 아웃포커스 모드 사용할 때 얼굴 윤곽 파악하는
쭉 해서 점들 막 푹 던져가지고 쭉. 자, 그게 탑재돼서 기존에는 좀 대강의 윤곽만 파악하고 밀고 다녔다면 이젠 정확하게 물체를 스캔해서 수건, 양말, 선, 그리고 우리 제육이들 실수한 것도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와, 똥!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 얼마나 똑똑해. 세계 최초 인텔 AI 솔루션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센서를 갖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많은데 결국 이 인텔 AI 솔루션으로 인해서 라이다 센서랑 3D 센서를 통해 인식된 정보를 갖고 최적의 자율주행 경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집 매핑부터 하는데 그때부터도 뭐가 달라도 달라요. 비싸서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집 구조랑 가구들을 정교하게 매핑하고 방 구조도를 보면서 오, 이것은 청소했고 오, 여긴 안 했구나, 오늘은 여길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 싱크 앱을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쑤 간단한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요새 집에서 이것들과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침 8시 일어날 리가 없죠. 사실 제가 뭐 한때 뭐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했는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촬영한 뮤직비디오나 안무 영상들 이런 거 편집하다 보면 정말 꼬박 새벽까지 밤샘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 8시면 좀 힘들다. 그런데 이때 제트보드 AI는 일단 출근을 먼저 합니다. 아침 8시입니다. 아, 일어나서 바닥에 뽀득뽀득 밟히는 거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저는 아예 아침 8시에 모닝콜 대신, 아니 모닝콜 안 할 거지, 할 거야. 아무튼 대신 그냥 로봇 청소기로 거실 청소 예약해 뒀습니다. 그럼 혼자서 열심히 청소하고 저도 그 소리에 살짝 깨서 얘가 일을 하네? 하고 살짝 일어나야 되는 만한 이렇게 빈둥빈둥 그 침대에서 한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되잖아. 핸드폰도 꺼내고. 이게 생긴 게 예뻐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선 청소기에도 사용하는 제트 사이클론과 인버터가 여기에도 적용되면서 한 번 돌고 나면 진짜 바닥 먼지 깨끗하게 청소 잘해줘요. 이쯤 되면 제가 아까 8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1시간 보고 뭐 이런 하고 쓱 일어날까 말까 이제 일 좀 할까 해서 쓱 눈치 보는데 방송 스케줄 없을 때는 더 잘까. 새롭게 게임 방송도 라이브로 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전날 확인 못할 뭐 메일들부터 그리고 피드백 이런 거 이제 또 오전에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 일 해야 되니까. 기획하고 뭐 영상들 확인하고 이런 거 할 땐 그냥 저는 거실에서 편하게 갤럭시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영상 편집 말고는 뭐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양이 넘치고 넘칩니다. 특히 이번 인텔 랩탑 프로세서들이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가 되면서 기존 랩탑에서 하기 힘들었던 그래픽 관련 작업들까지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워낙 좋아서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편집된 영상 리뷰하는데도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뭐 요새 자주 하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 카메라가 있지롱. 화상회의 할 때도 뭐 자주 쓰게 되는 그럴 때 갤럭시북 프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지롱. 보통 무선 이어버드에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건 화상회의 할 때도 제 주변 소음을 줄여주고 목소리만 담아서 상대방이 가급적 깨끗하게 목소리만 잘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죠. 집에 있으면 사실 뭐 청소기며 세탁기며 음식물 처리기며 뭐 돌아가고 시끄러울 게 많은데 요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지난번 제가 갤럭시 에코시스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한쪽에는 갤럭시 탭 연결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필요한 정보 열어두고 랩탑에서는 줌 열어두고 굳이 뭐 데스크탑 큰 모니터 없어도 편하게 화상회의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고 사실 게임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이제 작업방으로 들어가면서 더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아침에는 거실이랑 주방만 돌려두고 방은 제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앱에서 지정해준 대로 거실과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매핑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 싱크에서 방별로 스케줄 설정을 해두면 얘가 알아서 하니까 요새같이 집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오래 생활해야 할 땐 이렇게 나눠서 청소시키면 딱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나와서 막 어지르고 해도 이게 워낙 장애물들을 잘 피해 다니니까 주변 정리하고 치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좀 치우곤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급적 우리 제육이들 실수하고 그런 건 이 귀신같이 찾아서 미리 치워두거든요. 아, 믿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건 좀 치워라. 혹시나 해가지고 형 술에 쫙 가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데 이번엔 진짜 깜짝 놀란 게 로봇 청소기가 개똥을 피해. 크,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뭔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스캔하길래 이걸 알고 피하지? 냄새를 맡나? 아니 그리고 저 이번에 먼지 자동으로 비워주는 거 처음 써봤는데 이게 로봇 청소기 내부에 먼지통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비워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자동으로 비워줘. 자동으로 먼지 옮겨주고 저는 정말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비워주면 되니까 이것도 손이 안 가서 편하고 좋아. 이제 기계들이 우리 지배하는 거 아니야? 난 지배 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자 아무튼 뭐 영상 편집하고 이제 게임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나면 어느덧 잘 시간이 되는데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죠. 사실 그냥 뭐 거실에 큰 TV로 쇼파에서 봐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 다 공감할 거? 저만 그래요? 꼭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보고 싶다? 그러다가 뭐 잠드는 게 일상인데 그럼 깨면 또 아침 8시입니다. 그럼 얘는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일어날까 말까. 그리고 또 어두운 데서 컴퓨터 하면 엄마가 또 그러지. 어두운 데서 컴퓨터 하면 눈 나빠져. 이런 거 잔소리 들을 게 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 몰래 아무도 몰래 몰래. 자 갤럭시북 프로에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수치가 낮다네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 낮추고 좀 어두운 방에서 봐도 눈은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래도 혼나는 건 혼날 수 있다는 거. 그냥 엄마는 너가 늦게까지 해서 혼내는 거야. 자 이전에는 제가 조명제어나 자동커튼 이렇게 처음 스마트홈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평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늘 소개한 이런 제품의 사용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 9월 한정 프로모션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 삼성닷컴을 방문하시면요 제가 소개한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비스포크 제트봇 AI를 9월 한정 특별한 기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출을 줄이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 함께 사용하면 좋은 두 가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꼭 확인해보기 꼭꼭 약속해. 제가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게 더보기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라이브도 새롭게 계획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만나요. 지금까지 신동댕동이었습니다. 안녕. 진짜 예뻐.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핑크색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보라색 같기도 하고 살짝 이걸 보라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긴 할 것 같아. 색보정으로 내가 이걸 보라색으로 만들어버릴까? 근데 핑크라서 예쁜 것 같아. 그거 알아요? 비스포크 사면 협탁 같은 거 주는데 그것도 판이 이렇게 비스포크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이렇게. 그거 되게 예뻐. 아! 연습실에 갖다 놨다. 아 그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스포크 삼성 감사합니다. 광고 좀 많이 주세요.